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태구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지금 저기 꼬리가 보이시나요? 저 친구가 태구예요. 이 친구는 아르헨티나 태구인데요. 왜 아르헨티나 태구냐면요, 주로 서식지가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 이름은 저희는 테랑이라고 불러요. 저희 테랑이가 지금 코코스크에 버로우를 하고 지금 자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보통 태구는요, 성체 길이가 한 1m에서 1m50까지 큰다고 하죠. 저희 테랑이는 조금 있다가 사이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바닥재를 이렇게 좀 깔아놓아야지 아이들이 버로우를 하면서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대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관람도 해야 되니까 너무 두껍지 않은 절반 정도로 지금 깔아놓았고요. 이게 바닥재는요, 쓰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쓰세요. 뭐 카펫을 까시는 분도 있고요, 흙을 까시는 분도 있고, 신문지를 까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코코우스크라는 코코넛, 이렇게 코코우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코코우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이요, 저렇게 태구가 버로우를 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를 할 때도요, 드러내고 닦고 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코코우스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우리 태구는요, 먹는 게요, 잡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뭘 먹냐면요, 태구가 너무 안 움직이니까 재미없죠. 제가 조금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이어갈게요. 그런데 태구는요, 아직 테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지면 물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낄게요. 잠깐만요. 자, 저희 자고 있는 테랑이가 일어났습니다. 멋지죠? 저희 테랑이는 지금은 이렇게 순한 척, 제가 만져도 가만있지만 언제든지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테임을 하면 저희 테랑이도 순둥순둥한 도마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제가 장갑을 끼고 저도 용감하게 테랑이를 만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테랑이가 지금 화면 속에서 사라지려고 하는데, 자, 요렇게 테랑이고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테랑이는요, 이 친구는 잡식이에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먹이긴 하는데 주식으로는 저희는 냉동마우스를 먹이고 있어요. 냉동마우스를 먹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처럼 수미라고 귀뚜라미를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지금은 센치가 정확하게 가름이 안 되죠. 한 1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체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매일매일 밥을 주면 비만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이어트 하느라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이를 먹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과일도 잘 먹어요. 그래서 한 번씩 과일도 뭐 토마토, 애호박, 딸기 이런 색깔 있는 과일을 먹이면 잘 먹어요. 자, 사육장은요, 보통 저희는 지금 현재 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태구 사육장은 4자 이상 사용하는 게 좋아요. 태구가 충분히 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UVB가 켜져 있죠. 저희는 여기가 온도가 지금 실내 온도가 28도에서 한 30도 나와요. 그래서 스팟을 따로 틀진 않았지만 스팟도 해서 같이 온도를 맞춰주면 되고요. 온도는 한 30도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UVB를 트는 이유는, 그렇죠, 이 친구가 칼슘을 먹어야 해요. 칼슘을 먹어야지 꼬리도 튼튼하고요. 뒷다리에 힘이 아주 아주 안 빠지고요. 힘도 튼튼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칼슘을 안 먹이면 뒷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잘 걷지를 못해요. 이 친구는 다리 보이시죠? 제가 나중에 자리를 옮겨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칼슘제도 꼬박꼬박 잘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육장 습도는요,
태구들은요, 습도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주도의 일반적인 습도가 한 5,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습도 그대로 그냥 키우고 있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아기 때는요, 베이비 친구들은요, 조금 다르겠죠. 좀 더 예민하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겠죠. 그래서 태구 베이비 때는요, 꼭꼭 은신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이 조절도 좀 잘 하셔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먹이면 비만이 돼서 나중에 컸을 때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보셨나요? 이제 좀 꺼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태랑이를 이제 좀 찍기 편하게 제가 밖으로 꺼냈어요. 자, 보시면 저희 태랑이는요, 길이가, 전체 길이가 제가 장갑을 꼈는데요. 전체 길이가 거의 1m 급 돼요. 보이시죠? 자, 제가 전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태랑이 얼굴. 되게 멋지게 생겼죠? 눈매도 요렇게 생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소심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상 찍는다고 나름 이렇게 소심한 척 하고 있네요. 자, 발도 보시면 이렇게 발톱 보이시죠? 이 발톱으로 저를 항상 긁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등 무늬는요, 블랙과 화이트가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블랙 앤 화이트 아르헨티나 태구입니다. 이쪽에도 보이시죠? 자, 등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막 탈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리 쪽에 지금 탈피 껍질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탈피 껍질도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가 섞여 있네요. 특이하죠? 그 다음 여기 뒷다리 살이 저의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훨씬 엄청 굵죠?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있는, 칼슘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은 저희 태랑이고요. 태랑이 꼬리를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시다시피 똑같이 지금 탈피 중이랍니다. 이렇게. 자, 꼬리 끝까지 이렇게 생긴 태랑이고요. 이 태랑이들은, 아르헨티나 태구들은요, 아기 때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꼬리를 끊으면 재생이 되긴 하지만 꼬리가요, 이렇게 하얀색과 검정색의 무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검게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꼬리 끝을 보면 얘가 부절개체였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저희 태랑이의 뱃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태랑아, 배를 한 번만 보여주자. 너의 배들도 친구들이 궁금하대. 우와, 배에도 이렇게 검정색과 하얀색의 무늬가 아주아주 예쁘게 나있죠? 정말 표범 같기도 하고요. 얼룩말 같기도 하죠. 이런 무늬를 갖고 있는 태구 친구고요. 긴장했어요. 혀를 낼름. 긴장되니? 엄마, 나 좀 놔주세요. 나 너무너무 창피해요. 긴장돼요. 엄마, 나 좀 놔주세요. 나 조금 부끄럽단 말이에요. 자, 저희 태랑이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태구의 가장 멋진 부분은, 저는 태구의 이렇게 아까 봤던 배 부분이었고요. 보통은 여기에 처진 볼살 보이시죠? 이 볼살을 다들 귀여워하세요. 저는 이 볼살보다는 아까 봤던 뱃살이 더 예쁜 친구래요. 자, 이렇게 생긴 저희 태랑이. 태랑이를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태랑아, 인사해. 저를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